개인씬을 찍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 스토리 필름의 시작 부분에 들어가야 했는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의문의 페소라의 남자가 저한테 크로머가 계속 데뷔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모래시계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모래시계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노래 없이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민망하네요. 했는데 이쪽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빗지막 내리쬐가지고 이게 앞을 봐야 되는데 진짜 죽기 살기 올라오는 거 제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필름은 이미 이사가는 장면 미리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교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려고 교실을 왔는데 교실이 지금 근데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그걸 보고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약간 이런 그런 씬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 눈빛을 보면 뭐 우리 침박을 보면서 끝날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와중에도 슬프네요. 저는 솔직히 여기 농구장보다 여기 축구장이 너무 더 그리워요. ATG의 스토리 필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나오면은 많은 사랑해주시고 저희 열심히 찍고 좋은 결과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전부 네
네. 아니 이게 어디요? 둘, 셋, 액션. 오늘 약간 좀 재밌었던 촬영이 같아요. 약간 더운 것만 빼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티니가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